무대에서 강렬히 역으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배우 김소연이 해피투게더4에 출연한다고 하네요. 2017년 결혼한 남편 이상우와의 비밀 연애와 러브스토리를 공개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김소연은 세제리에서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을 놓쳐 본 적 없고 대학 수석 졸업과 굴지의 재벌현상 그룹 수석 입사 후 마케팅 전략부장 자리까지 올라간 엘리트 차돈이지만 엄마 앞에서만큼은 무장해제되어 남다른 애정 공세를 펼치는 반전 매력을 갖는 딸 강미리 역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김소연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데뷔하여 활동 초기 여러가지 선입견과 오해로 인해 수많은 안티가 생기며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다가 진심이 통해서 점차 호감형 배우로 거듭나고 있는 심성이 착하고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배우죠. 김소연 남편 이상우 또한 호감형 배우로 재작년 결혼 당시부터 수많은 대중들의 축하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 김소연과 남편 이상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소연 프로필을 간략하게 보자면 김소연 본명이고요. 안동 김씨입니다. 생년월일 1980년 11월 2일생으로 올해 김소연 나이 40세. 고향 서울특별시 출생입니다. 김소연 키 165cm 48kg 혈액형 O형. 종교는 무교이고요. 가족 사항으로 부모님과 언니 두 명이 있습니다. 학력 사항을 보면 서울청 담초등학교 청담중학교 일산동고등학교 졸업 후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과 학사. 김소연은 어릴 적부터 연기자를 꿈꿔오다가 1994년 미인 콘테스트에서 입상하면 연기학원비가 공짜라는 말에 솔깃해서 출전하여 2등을 하며 연기에 입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기학원을 다닌 지 2주 만에 우연히 촬영 현장 감독에게 캐스팅되어 바로 드라마 주연으로 발탁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당시 김소연은 겨우 중학교 3학년생. 김소연 제가 3녀 중에 막내인데 어머니가 저를 유독 엄격하게 키우셨어요. 학교에 직접 등하교를 시킬 정도였죠. 김소연 처음에는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수성펜으로 아이라인을 그리고 의상은 언니 옷을 빌려 입고 다니곤 했거든요. 결코 쉽지 않은 생활이었어요. 김소연 엄마가 촬영장에 온 적이 없었어요. 혼자 메이크업 박스 들고 좌석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갔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런 시간을 잘 견뎌냈기에 오래도록 연기 열정이 식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엄격했던 김소연 어머니가 막내딸의 연기 생활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외롭고 힘들게 연기 생활을 시작한 것 같네요. 김소연 데뷔작은 1994년에 방영된 이정재, 김희선 주연의 SBS 드라마 공룡선생으로 단역으로 연기력을 가질 기회도 없이 처음부터 비중있는 주연급 배역을 맡게 되었는데 부담감이 상당했을 거라 예상됩니다. 수년 주 10년간의 무명생활을 견뎌야 하는 대다수의 배우들에 비하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만큼 주위로부터 질투와 시기 왕따도 많이 당하고 안티도 급증하는 등 당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였던 김소연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상처가 됐을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95년 딸부잣집 출연 당시 김소연 나이 16살이었는데 이미 20대 초중반 나이의 역할을 맡기 시작하며 이후 그녀의 역할은 한 번도 제 나이 근처에 닿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실제 나이보다 성숙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오죽하면 그녀의 팬들 중에는 지금의 그녀가 데뷔 때인 중고생 시절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을 할 정도. 김소연이 10대였던 90년대 당시 화장기법은 일명 저승사자 메이크업으로 칙칙한 톤을 위주로 예쁜 얼굴을 제대로 감춰주는 두꺼운 메이크업이 주류였기에 화장으로 인해 더더욱 성숙해 보이던 것도 사실. 김소연이 하이틴 스타로 성장하던 1990년대는 김소연에게 안티가 바글바글하던 시절이기도 한데요. 특히 90년대 후반 당시 나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H.O.T, 잭스키스 등 당대 최고의 아이돌 그룹과 함께 방송을 할 기회가 많아지며 각종 루머에 시달렸고 그녀의 소위 도도하고 이쁜 척하는 이미지 메이킹이 가장 피크였던 시기가 맞물리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여성 극성 팬 안티를 양산하며 마음고생을 심하게 합니다. 1997년 1월 당시 개봉한 영화 체인지의 홍보차. 영화의 OST 타이틀곡인 체인지를 부른 가수 조장혁과 주연 배우인 김소연이 함께한 스페셜 듀엣 무대에서 H.O.T의 팬을 중심으로 한 여성 극성 팬들이 꺼져라 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등 온갖 야유를 쏟아붓는 사고를 저질렀는데 당시 무대가 생방송이어서 야유와 외침이 그대로 방송을 타고 나갔고
김소연은 침울한 표정을 짓는 가운데 생방송을 망칠까 싶어서 순간순간 울컥하는 것을 참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부르는 이연한 모습이 애써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대를 마친 후에 김소연은 화장실로 뛰어가 2시간 동안이나 울었다고 합니다. 당시 17살 사춘기 소녀로서 마음의 상처는 어마어마했으리라. 이후 여러 선입견, 오해 등이 풀려 호감형으로 이미지를 완벽하게 쇄신한 오늘날조차도 그녀는 말 한마디에 너무 조심성으로 일관하여 애쓰는 모습이 역력한 것이 느껴지는 걸 보면 청소년기에 겪었던 마음고생으로 인한 그녀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00년 드라마 2부의 모든 것에서는 여주인공 채림을 괴롭히는 악역인 화영미를 제대로 연기하며 그녀의 연기력은 상승했으나 악역을 너무 잘 수호한 덕분에 김소연의 밉상 이미지는 극에 달하여 이후 김소연이 배우로서 활동하는데 암흑기를 가져왔을 정도로 그 파급 효과가 상당했으며 거기에 기존 여성 안티들까지 가세하며 그녀의 대외적 이미지는 최악으로 달리게 됩니다. 오죽하면 당시의 군인들이 싫어하는 연예인과 며느리, 삼기 싫은 연예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였으며 드라마가 방송되는 날에는 MBC에 향해 전화가 불통을 이뤘다는 후문도 있을 정도 2004년 인간시장에서 재기를 불태웠으나 드라마의 흥행도 지지부진한데다 피식기에 한 성형수술이 논란이 되며 실패한 성형수술이라는 팬들의 질타만 받고 이후 출연한 2005년 드라마 가을 소나기마저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막을 내린 이후 약 3년간 그야말로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파격적인 드레스로 화제를 모으더니 2008년 SBS의 10대 개사 조연이지만 안정적인 연기와 멋진 의상으로 관심을 받으며 재기에 성공하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아이리스의 김선아 역을 맡아 부산 투혼을 불사할 정도로 액션, 연기를 직접 소화하는 열연을 펼치며 대중에게 김소연의 진심이 통하면서 완전히 호감형 이미지로 돌아서는데 성공합니다. 당시 KBS 해피투게더에 출연하여 뻣뻣 웨이브와 각종 몸개그를 선보이는 등 의외의 예능감을 뽐내며 호감 이미지를 샌 면도 있는데 김소연 본인도 예능 출연이 호감형 배우로의 전환에 큰 역할을 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이겠다며 예능 출연에 대한 애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리스 다음으로 출연한 2010년에 방영된 SBS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에서 전작 아이리스 김선화의 이미지와 정반대라 할 수 있는 철부지 된장녀 마이리 캐릭터를 맛깔나게 소화해내면서 배우로서의 연기력도 인정받게 됩니다. 김소연은 도시적이고 날카로운 이미지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털털한 성격이라는 얘기가 있어 왔는데 이는 그동안 출연했던 예능 프로를 통해 점차 알려지다가 2009년 KBS 연기대상 수상수단에서 아웃사이더 뺨 치는 속사포 랩을 보여줘서 확실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4년 2월에는 남북민의 추천으로 로맨스가 필요해 출연했던 배우들과 함께 우리 결혼했어요의 게스트 출연했는데 여기서도 힘을 엉망으로 썰어서 주변의 경합을 사는가 하면 해괴한 애드립으로 얼굴 낭비 최고봉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2014년 9월 MBC 진자사나이 추석특집 여군편에 출연 체력과 운동 능력은 심히 딸리지만 멘탈과 무지막지한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꿋꿋한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극호감을 얻었습니다. 2016년 MBC 주말 드라마 가엄한 사성에서 주인공 동혜령 역을 맡으며 안방극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그리고 이후 극중 상대역으로 만난 이상우와 실제 연인이 되었습니다. 김소연 이상우 서로의 오랜 팬들은 물론 남녀 모두에게 큰 응원과 축하를 받는 커플이 되었는데요. 둘 다 4차원의 천연 속성을 가진 편이고 심성이 곱기로 소문이 자자했기에 잘 어울린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가엄한 사성으로 2016 아시아 태평양 스타워즈 장편 드라마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는데 앞에서 이필모가 우수 연기상을 수상할 때 이필모 본인보다도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펑펑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는 연기 생활 이후 처음으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수상 소감으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펑펑 흘리며 스스로 믿기지 않는다며 말을 잊지 못했고 무대 뒤에서도 한참이나 눈물을 비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라마에서 함께 연기한 배우와 실제 연인이 될 뿐 아니라 대상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래저래 김소연에게 2016년은 최고의 해였을 듯.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에서 강